수원교구에 새 사제 21명이 탄생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새 사제들에게 신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원교구 부제들이 주교단과 함께 정자동 주교자 성당으로 입당합니다. 한 손엔 흰 초를, 한 손엔 제의를 든 사제 서품 후보자들. 이날 사제품을 받은 이들은 정원재 요한 세례자 부제를 비롯해 모두 21명입니다. 이들은 교구 사무처장의 호명에 힘차게 응답하고 제대 앞에 섰습니다. 성인 호칭 기도가 바쳐지는 동안에는 더는 낮아질 수 없는 자세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먼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궁색하거나 궁핍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선택하며 가난한 이들과 늘 함께해야 함을 뜻합니다. 후보자들은 주교와 선배 사제들의 안수를 받고 서품 기도를 통해 사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하느님의 이 종들에게 사제의 품위를 주시고 선배들의 도움으로 제의를 갖춰 입고 성체성사의 상징인 빵과 포도주도 받아듭니다. 모든 서품 예식이 끝나고 주교들이 새 사제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는 순간 성전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사제로 첫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시노드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자는 신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제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에 집중하며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구의 21개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사목하게 된 새 사제들. 이로써 수원교구 사제는 모두 563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수원교구 부제 서품식도 거행됐습니다. 이날 부제품을 받은 이들은 지현승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비롯해 모두 17명. 이들은 교회의 봉사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소명에 나서게 됐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